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또 형사법 전문가, 헌법주의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아주 유명한 명연설이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586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의 집합체, 먹이사슬 집합체인 민주당을 박살낼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의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망친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민주당을 박살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강성 노조, 그 전 정권들 다 끌려왔던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를 개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위협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까? 위협이 이재명과 손잡고 총선 압박용 파업. 의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항복 가능하다. 지금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협,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반대, 파업, 이재명 동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위대 정원 확대안을 두고 위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며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 정원 증가로 인한 문제에 대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위대 정원 확대 이슈를 정부 여당에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 정원 증가에 공개적으로 파업으로 맞서겠다라는 위협과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을 겨냥해 손을 잡고 총선 압박용으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위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증원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나라며 400명의 5배가 되는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의대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책 당국도 예측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 정도 바보는 아니지 않느냐며 도저히 의사협회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 지역사회,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요한 컨텐츠들이 있어야 한다라며 민주당 당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위협과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열고 위대 정원 확대를 놓고 윤석열 정부와 위협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의사 몰아치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질 뿐이 아니죠. 의사가
이긴다고 보여주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내 끝나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조짐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연일 총력 대비 체제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 발신은 자제하는 대신 원칙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을 위한 위료 개혁의 절실함과 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날 선 발언은 하지 않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합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는 의사 파업 등 극단적 행동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돼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정부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 행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하고 민생 토론에서 논의된 현안에도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의사 집단 행동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라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 대응 체제에 나섰습니다. 전날 한덕수 이 총리가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면서 위료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되 윤석열 대통령은 메시지를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끝까지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며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의 최종 조율자인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다시 한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위료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위대 증원의 시급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035년이면 적어도 1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전문의를 양성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2,000명 증원도 오히려 모자란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기조는 확고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 숫자에서 적당한 타협이나 후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다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막혀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철 밥통으로 불러온 대기업 강성노조의 철옹성에 균열을 내고 노조 회계장부 공개 등 노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파업 등으로 실력 행사를 하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결국 정부가 물러났던 행태에 익숙한 의사들이 오판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설득과 호소를 계속하면서 인내하고 대응하는 기류도 의사 파업이 현실화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이 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식으로 세게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다라며 이번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의사가 국민 위에 있느냐라며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가 책임을 방기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행정당국은 진료 유지 명령 등을 거부할 경우 앞으로 면허 취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할 것을 공언했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 언론들이 왜 한바탕 난리가 났느냐. 자, 언론 좌우 대통합, 조선일보 사설, 위대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유일한 한국, 중앙일보 사설, 환자 볼모로 한 위력의 집단행동 용납 못한다, 동아일보 사설, 환자 떠나는 의사 무책임하지만 이곳 막는 것도 정부의 일, 서울신문 사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일보 사설, 말기암 수술도 연기 이러면서 국민과 환자 위하는 척하나. 자, 이 데일리 파국 사설, 파국 불사한다는 위력에 국민이 왜 볼모돼야 하나. 한겨레까지 보십시오. 한겨레까지 사설, 위려 대재앙, 위협한 위협,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경향신문까지 사설, 직업윤리 망각한 전공의 집단행동, 윤 정부 물러서지 말아야. 경향, 윤석열 대통령 물러서지 말아야. 지금 언론들도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위협과 손을 잡은 전과사범 이재명을 박살을 내고 있는데, 과연 위협의 파업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